안녕하세요. 이글루 캠입니다. 스마트 리모컨 DIY 기능 중 에어컨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Y란 스마트 리모컨에서 리모컨 등록 시 브랜드명이 없거나 브랜드명이 있더라도 버튼 동작이 안 되시 학습을 시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에어컨에서는 냉방에 바람제기 2단계, 온도는 20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도를 내리는 버튼을 눌러 DIY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DIY 버튼 등록 페이지에서 DIY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리모컨 등록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생성된 리모컨을 선택하여 주세요. 버튼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위치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DIY 버튼 등록 페이지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스마트 리모컨과 마주 본 상태로 온도 내리는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름 칸에 버튼의 이름을 입력 후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아이콘을 지정해 주신 다음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 누르시면 버튼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 버튼에 등록된 아이콘을 누르면 에어컨은 냉방에 바람제기 2단계, 온도는 19도가 됩니다. 만약 에어컨 설정이 냉방에 바람제기 3단계, 온도가 21도여도 해당 버튼을 누르면 냉방에 바람제기 2단계, 온도는 19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 리모컨은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신호를 보낼 때 운전 모드, 바람 세기, 온도 등 모든 설정을 한 번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도만 낮추고 싶으시다면 운전 모드와 바람 세기는 동일하게 설정해 주신 다음 온도를 낮추면서 각각 학습을 시키고 버튼의 이름을 19도, 20도, 21도로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